안녕 여러분, 키워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드디어 설날도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학교와는 거리가 조금 멀긴 해요. 거리가 이제 멀어지긴 했는데, 근데 신학기 맞이 가방을 준비했어요. 가방 하울. 가방은 이제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가방에 맞춰서 새내기룩을 한번 코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짠! 아유 왜 이렇게 맥이 없어? 왜 이렇게 맥을 못 치는 거야? 우와 되게 많아.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몬스터 리퍼블릭이라는 가방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좀 약간 실용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좀 실용적이면서 학생답게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개봉을 해볼까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일단 여기 이렇게 이런 라벨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는 키링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가방에 붙이는 끈 같은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열어볼까? 자, 인원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와, 메신저백이구만. 가격표를 보자. 가격부터 확인해야지. 15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 가격은 아니고 무신사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입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많이 엄청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어요.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는 거의 5만원에서 6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6만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살 수 있으니까 사실 학생이 메고 다니기에도 좀 약간 가격도 적합하지 않나. 자 그럼 이제 가방을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고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 또 여기 또 벚꽃대기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 되게 노트북 넣고 다니기 되게 좋겠다. 하고 속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에도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었을 때 이 겉에 주머니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수납 공간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여덟 개.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 아홉 개. 이렇게나 많이 늘 뭔가 있기는 할까. 근데 아홉 개, 그래서 10개. 아 여기다 노트북 넣으면 딱이네 여기. 그쵸, 노트북 있는 사람한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룩이랑 근데 좀 잘 어울리는데 이거? 좀 끈을 조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지금 이 끈 있죠? 끈이 되게 약간 안전벨트 같이. 나한테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큰 느낌이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확실히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어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맞는데. 근데 진짜 안정감 있긴 해요. 끈이 일단 두껍고 넓직해가지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진짜 편하게 매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진짜 놀러 갈 때 있죠. 놀러 갈 때나 아니면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들고 나가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가방이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등에 약간 이렇게 그 거북이 껍데기처럼 이렇게 살짝 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끈이 진짜 마음에 드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몬스터 리퍼블릭의 그 마크가 이게 또 이렇게 엠보싱으로 또 새겨져 있어요. 예쁜데?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가방 짠. 요거는 백팩이에요. 백팩. 와 이건 뭐야. 헐 대박, 귀여운 거 있어. 여기 보면 그 저게 달려있어요. 그 라벨이라고 하죠? 이게 벨크로. 벨크로 해서 여기
요거를 이렇게 떼서 갈아 낄 수 있게. 하여튼 이거 설명은 나중에 하고, 얘는 가격이 17만 9천원인데 얘도 아마 6만 5천원이었나? 그랬던 거 같은 기억이 나네요. 무신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메신저백보다 이 백팩이 좀 더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주머니 개수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건 뭘까 근데? 나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아, 이렇게 하고 좀 더 조이라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렇게 요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진짜 그런 테크웨어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주머니. 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데다가 또 약간 인형 같은 거 좀 넣어줘야지. 약간 요새 인싸들은 또 여기다가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따가 인형을 넣어봐야겠네요. 이거 또 있어. 아, 또 왕주머니가 하나 더 있네. 이렇게. 하나, 둘, 두 개. 여기다가, 여기. 뭐야, 이건. 이건 뭐지? 중간 주머니가 또 있어요. 완전히 그냥 주머니 파티야, 그냥. 그리고 또 거기에 안쪽에 또 주머니가 있고,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도 있고, 또 주머니에 주머니에 주머니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안에만 해도, 하나, 둘,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펜 꼽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해서 여섯 개 정도의 주머니가 요 안에 있어요. 얘네 제외하고도. 엄청나다, 진짜. 이거 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방이다. 이쪽 주머니, 8번 주머니에 뭐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리고 여기를 열시면 제일 넓은 공간, 널찍하게 있고. 이건 뭐지? 아, 여기 이렇게 안에 보면,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일 것 같아. 하여튼 여기 바닥이 있거든요? 이게 딱 그 가방에 사실 무거운 거 들어가면 바닥에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받쳐줄 수 있게 또 튼튼한 받침대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벽면에 붙였다가 아니면 땅바닥에 놨다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이건 진짜 예뻐. 완전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여기 위쪽. 위쪽에 여긴 뭘까? 핫팩 넣는 주머니인가? 핫팩 주머니인가? 이게 딱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손 정도? 핸드폰 넣는 건가? 약간? 오, 핸드폰이 쏙 들어가긴 하네요, 진짜. 핸드폰 금방 찾을 수 있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확실히 약간 이건 진짜 노트북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북 넣을 수 있게 여기 보면 이렇게 포송포송하게 뽀송뽀송이 아니고 탄탄하게 그 엠보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다치지 않게. 심지어 여기 또 주머니가 있네, 이거. 아주 징한 가방이네, 이거. 응? 보시면 여기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바닥에. 여기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나 이러니까 되게 홈쇼핑 하는 것 같아. 자, 좋아요. 그래서 방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입은 셔츠랑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사진 찍고 싶다. 되게 귀여운데 이거 진짜? 얘들아 안녕? 반가워. 나 28번 키우라고 해. 이런 느낌으로. 아, 맞아. 그리고 또 여기에 키링이 있었죠. 한번 열어보자면 고무 재질에 이제 몬스터 리퍼블릭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반대에는 이렇게 필기체로 또 이 브랜드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 종류잖아. 엄청 묵직해요. 이렇게 좁은 버전, 그리고 넓은 버전,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위에는 버클은 똑같이 생겼고, 길이도 이 정도 차이 나네요. 이거는 솔직히 그때 그 가방 그 룩북에서는 뭔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좀 가방에다가 그냥 멋스럽게 좀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약간 파우치에 달고 싶네요. 파우치에다가 되게 이뻐. 널찍하고, 아니면 카메라 스트랩 같은 느낌?
그런 걸로 또 되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럼 한번 코디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가방에 어울리는 코디도 한번 매칭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캐주얼하고 학생답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어울리는 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 진짜 이 가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노트북 있으신 분들, 왜냐면 대학교 가면 또 노트북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노트북을 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노트북 있으신 분들한테 또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맞아. 여러분 아시죠? 또 인싸의 또 핵심 포인트. 인형 뽑기방에서 이런 인형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 또 넣어줘야 된대요, 이거. 요새 유행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유행 놓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니면 한층 더 인싸같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방 리뷰를 마쳐봤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학생다운 그런 캐주얼한 가방을 찾으신다면 몬스터 리퍼블릭 굉장히 또 추천할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